나한테 물어본 거예요. 미국이나 중국은 40%가 창업을 원한다고 나와요. 대답. 한국 너무 슬픈 거죠? 너무 슬픈 거예요.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. 난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. 왜 중국은 이렇게 하냐? 그랬더니 중국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요. 뭐라고 하냐면 No money, no life. 한 살 때부터 듣는 거예요. 돈이 중요하다고. 깜짝 놀라는 거예요. 한국은 돈을 안 가르치냐고. 한국은 안 가르쳐 공부만 잘 알아본다니까. 너무 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려고 너무 가난하다고.